지난주 그 수요일 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이번 시험에 또 바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3번에 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 취여부. 자금 조달 계획 실입 취여부가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9월 달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죠. 시행령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9월 달부터 시행하면 10월 31일 시험이니까 시험에 반영되겠죠. 그 다음에 그 증빙자료 제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초과입니다. 9억 초과.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것도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된 정책에 의해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뀔 예정이니까. 그래서 9월 달 확정이 되면 프린트를 다시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게 부동산 학개론에도 정책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 정책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또 오늘 문제 내드렸지만 그게 두 문제는 부동산학 원론에 지금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나온 문제 두 개. 오늘 내드린 문제 마지막 두 문제가.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잡단계 작년에 부동산학개론에 공법이 세 문제 세법도 나오고 했죠. 지금 이번에 올해 감정평가사도 부동산학 원론에 세법이 나왔더라고. 세법은 지방세, 국세 분류하는 거 나왔어요. 조세총론. 그건 좀 쉽더라고요. 비교적. 뭐 예를 들면 지금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이건 섞여 있잖아요. 지방세, 국세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런 걸 고르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잡다한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책, 뉴스 이런 것도 부동산 관련 뉴스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 치보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여기 그 한글 파일로 자주 하는 질문 한글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지금 책에 요약집에 정리를 했습니다. 법조문에 없는 게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5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어야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전자계약이라는 건 인터넷에서 종이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에서 그냥 빈칸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개업공개사는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수인, 매도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60페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모두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전자계약 작성이 가능합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 하나여 지금 현재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법인은 회원이라도 먼저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그래서 지금 LH, SH 이런 데서는 거의 전자계약서 작성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분양할 때부터도. 동그라미 7번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은 불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자, 8번 전자계약서 작성했을 때 혜택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꼭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휴대폰으로 들어가 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홍보 동영상 몇 분밖에 안 나와요. 한 2, 3분 나오는 거. 홍보 동영상에 보면 경제성이 있고 편리성, 안정성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경제성은 뭐냐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매매인 경우는 법무사 등기 신청 수수료를 30%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있고요. 매도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돈으로 혜택이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편리하다. 도장 없이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종이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무료로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인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만약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입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를 계약서 위변조가 거의 안 되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안전한 게 신분증 확인 외에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 개통하려면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야 되죠. 그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합니다.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확인 설명서 공란,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럼 빈칸을 반드시 다 채워야 되고 빈칸을 채웠는데 잘못 적었으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 빈칸을 그냥 마음대로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자격 무등록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게 회원가입이 안 되고요. 또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한다면 빌려준 사람이 이런 거 회원가입까지 잘 안 해주겠죠. 빌려준 사람은.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을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회원가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보고 단속을 거의 안 하겠다. 우리나라에 약 10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거의 안 합니다. 민원 제기된 건 외에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남의 자격증 빌려가지 않느냐 이런 거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라고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개업공개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에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엄밀히 보면 이거는 해석상은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인정보 암호화로 인하여 안심거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와 관련돼서는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61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업자 법용이나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정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은행 법용 공인인증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은행 법용 공인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시 각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 신분증 확인 외에 더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 및 신분증 촬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화면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가 있는 게 좋겠죠. 그 현실적으로는 교육공에서들이 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태블릿 PC 무료로 준다 이렇게 했는데 무료는 없더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무료인 거 처음에는 돈 안 받는데 나중에 뭐 요금 같은 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지금 휴대폰 살 때도 처음에 돈 내는 거 없지만 요금 낼 때 다 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태블릿 PC도 거의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양가로 3번 기타인데 동그라미 1번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동그라미 2번 해제 신고서도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4번인데 동그라미 3번은 확인 설명서 동그라미 4번은 계약서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종이 문서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때에는 별도로 종이 문서를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게 종이 문서로 출력을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은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이 들어가야만 전세자금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하는 날 대출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자, 다음은 161페이지 금인계약서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있는데 이 금인계약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금인계약서라는 말은 검사하고 도장을 찍은 계약서인데 미리 검사하고 도장 찍은 빈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계약서 다 적어가지고 시장 군수구청장 시구 읍면장 도장을 받는 것을 금인계약서라고 합니다. 16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계약서 등의 금인인데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금인 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관할 위임받은 읍면동장의 금인을 받아서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162페이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2번 금인어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금인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경공매, 공용수용, 그 다음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보니까 승인이나 교환 계약은 금인을 받아야 되지만 임대차는 금인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전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인 대상이 아니다. 자, 다시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금인받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승여계약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도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에도 금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판결서나 승여계약은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여계약에 금인을 받아야 된다.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또 매매계약인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금인을 안 받고요. 따라서 금인받는 것은 지금 현재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을 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교환계약은 거의 중개를 안 합니다. 이 교환계약 중개를 하면 거의 중개사고 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등가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3억 3억 교환하는 게 아니라 평가 금액을
뭐 내 거는 10억이다, 상대방 거는 13억이다 이렇게 하면 이 3억 보충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깁니다. 이거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10억으로 평가할 거냐, 그 가격 평가하는 것부터. 그러면 보통 이게 3억 받아가지고 개업 공개사하고 이거 나눠먹고 이렇게 반반 나눠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똑같이 10억인데 3억 더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교환 중개는 거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중개와 친하면서 금융 받는 거는 교환 계약밖에 없습니다. 162페이지 양가로 4번 금융신청 절차입니다. 금융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 한부, 이거는 그 다음에 사본 두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본 한부는 금인도장 찍어서 신청인에게 다시 돌려주고요. 한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디귿에 소재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시군구수 숫자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금인신청자인데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는 금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필요적기재사항 기재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금인기관입니다. 금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의 지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금인도장을 찍어줍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금인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니은의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 있다. 163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등기 공무원이 등기관으로 등기법에서는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는 등기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개업 중개업자도 개업공개사로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등기특별조치법에는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법조문에는 등기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등기신청서의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금인신청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예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금인을 받아야 된다. 순차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박스 가운데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박스 맨 밑에 가운데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민법 판례에 보면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죠. 이번에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에 보니까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그 시험에 나왔더라고 판례에.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은 받지만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전매 효력은 유효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지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계약 무효죠. 효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민법 판례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처벌 대상은 되지만 계약은 유효한지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평 민법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63페이지 박스 맨 왼쪽, 맨 오른쪽 두 개, 맨 밑에 위반시 제재인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럼 10%죠. 취득세 표준세율이 4%니까 즉 승계취득의 경우 60일 이내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자, 지금 1까지 읽어본 내용. 저는 옛날에 2006년 되기 전에 그 금인을 받아봤는데 실제 제가 분양권 이런 걸 준비하고 하면서 금인을 받아봤는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통 몇 부 작성합니까? 계약서를 보통 세부 많이 작성을 세부 정도 작성하죠. 내부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중개면. 그럼 매수인은 두 부를 더 가지고 가서 금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두 장을 복사해도 되고요. 그냥 원본 한 부 가져가면 시장군수청장이 복사하더라고요. 저는 금인 받는 게 분양권이었었는데 그 당시. 그러면 한 분은 이게 금인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금인 스탬프 도장 찍어줘요. 금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 구청장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주는 게 이게 금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약서 원본을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서 다시 돌려주면 그게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였습니다. 지금은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나머지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기도 군포시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시에도 하나가 있다면 부동산을 이 두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에다 적었다면 군포시에다가 금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의왕시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고 원래 부분 두 통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럼 한 통 남는 거 이거는 의왕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2006년 1월 1일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은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왜? 실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인 받을 일은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늘 제가 내드린 그 감정평가사 A형 문제 32번 명의신탁 약정 이 답이 1번에 32번에 그 4번인데요. 4번 읽어보면 뭐냐면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잇는다 했는데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상속인은 뭐 다른 자식들도 잔존 배우자의 상속인 자식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재혼했다면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들도 있겠죠. 재혼해도 이게 피를 통해서만 상속되기 때문에 계좌, 개녀, 계부, 계모는 상속이 안 되죠. 피를 통해서만 상속된다고요. 재혼해도 내가 데리고 간 애들은 그 배우자한테서는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오늘 그 32번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32번이라는 뜻이에요. 민법에서 출제됐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부동산 16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즉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됐습니다. 금융거래도 이제 나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요. 부동산도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용어 정의를 보면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요. 이때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이 아니고 물권입니다. 물권 밑줄 치시고요.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물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을 내가 보증금을 내고 애인 명의로 임차권자 등기를 해주더라도 실명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내가 내주면서 전세권자 명의는 애인 명의로 등기를 해주면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명의를 맡기게 되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물권만 명의신탁이 해당됩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자, 근데 박스 안에 있는 거, 이세 개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억해 보니까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 가등기 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요. 미연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것을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요. D것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명의신탁자라 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명의신탁자 맡긴다 이 말이죠. 맡기는 사람이고요. 수탁자 받을 수자죠. 맡기는 걸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라 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165페이지 3번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허위 담보 목록을, 거짓 담보 목록을 제출했다면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은 이자 간 명의신탁, 양가로 1번 이전형 명의신탁, 2번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166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166페이지 그 표에 보면 표에 표가 좀 오타가 있는데요. 매도인, 선의, 가운데 매수인,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화살표 위에 매매계약 유효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등기 가로 안에 무효라고 돼 있죠. 무효를 유효, 효력 있다로 바꾸시라고요. 166페이지 박스 조금 이따 칠판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거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고 등기도 유효. 매매계약 효력이 있으면 등기도 효력이 있죠. 무효가 아니라 가로 안에 유효로 고치시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걸 다시 세 가지 유형은 보고요. 5번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이 된다. 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 안 된다.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된다. 오늘 문제에도 나왔지만 이게 배우자 명의신탁은 처벌되지 않지만 만약에 오늘 그 감정평가사 문제에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 상속인에게 또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되고요. 원래 명의신탁 무효고 명의신탁은 처벌한다고요. 근데 배우자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효력이 있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67페이지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입니다. 5년 이하의 증액이나 동그라미 기억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자, 장기 미등기자 이걸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 양도담보 기재의 의무 위반한 채권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이게 허위담보목록 제출한 자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죠. 동그라미 2번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범위 안에서 밑줄 치시고요.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고요. 우리 프린트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6 번에 있습니다. 10분의 1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6번 체크하시고요. 인터넷을 듣는 분들은 고급 자료실에 이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월 첫 번째 주에 최종 수정물을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예, 100분의 10 딱 두 번만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또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 딱 두 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억 원을 10억짜리 부동산을 나무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받냐면 첫 번째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 최대 벌금 2억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징금 최대 30%니까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억 과징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받고 나면 1차 이행강제금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 1억 1차 이행강제금 또 2차 이행강제금 얼마라고 했어요? 20%라고 했죠? 2억 하면은 얼마입니까? 8억 8억을 뺏길 수 있고 여기에 명의수탁자가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면 1억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잘못하면 최대 9억까지도 뺏길 수 있다고요. 벌금이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라.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 벌칙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의 유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명의신탁의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 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는데 신탁자가 있고요.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수탁자, 받을 수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의 제3자라도 이 수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신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이 명신탁 약정이 민법 103조 우리 요약집 167페이지 박스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딱 동그라미 2번 167페이지 박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불법 원인급여면 돌려줄 필요 없잖아요. 이미 받았으면 이 등기를 받았으니까 명의 넘겨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다. 그래서 명의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판례잖아요. 2019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보니까 최근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왔더라고. 최근 개정된 내용하고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자 간 명의신탁입니다. 3자 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도록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지만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되겠죠.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즉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만 성립한다.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해지는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아니,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갑, 을, 병, 정이 있다면 갑이 할 수 있는데 갑이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횡령죄는 이자 간 맹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약 맹신탁입니다. 계약 맹신탁. 계약 맹신탁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 신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신탁자와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겠죠? 매도인 관계에서는 매수인,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유효, 효력이 있다고요? 등기에 효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 166페이지 그 박스에 등기가 가로 안에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림이 좀 옆으로,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림이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유효로 고치라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수탁자와의 이 관계에서 유효, 등기가 유효하다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유효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는 무효죠.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신탁자는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 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MB 도곡동 땅이 그 MB 처남이 20억 주고 샀다가 포스코 건설에 263억 정도에 팔아가지고 세금 떼고 200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아니면 대준 돈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우리 그 요약집 167페이지 맨 밑에 박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시행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실명법 시행 후에 맹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이 시행 전에 맹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입니다. 1995년 7월 1일 되기 전에 맹신탁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시행 후에는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6페이지 박스에 등기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왼쪽에 있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168페이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